안녕하세요. 바둑 입문종합 단수치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1로 둔 장면입니다. 흑은 어느 곳에 두어야 할까요? 102로 이렇게 살아간 장면인데요. 흑은 단수 칠수 있는 방향이 이곳과 이곳 두 곳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단수를 쳐야 되겠지요. 지금도 이 101이 여기 이 돌이 끊겨 있을 때 흑은 단수가 두 곳입니다. 이곳과 이곳. 이곳이겠죠? 이곳으로 단수 쳐야지만 이 101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단수치는 곳은 활로가 두 개죠. 이곳과 이곳인데 잡을 수 있는 곳은 바로 이곳으로 단수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단수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으로 단수를 치면 102 살아가면서 활로가 하나, 둘, 세 개가 생기고요. 흑의 활로가 하나, 두 개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이흑세 점이 죽어버립니다. 자, 흑이 잡으러 오더라도 102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흑이 죽어버리죠? 그래서 지금은 이쪽으로 이곳으로 단수를 쳐야 합니다. 그러면 달아날 수가 없죠. 달아나더라도 잡을 수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다운 치시면 됩니다. 지금도 1을 잡으려면 이곳이겠죠. 이곳으로 단수 치면 잡을 수 있습니다. 이곳과 이곳, 이곳이죠. 네, 이곳으로 다운 치시면 되겠습니다. 돌이 이렇게 끊겼을 때는 항상 단수 치는 방향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곳과 이곳, 이곳으로 다운치면 100이 달아날 수가 없는 모양이죠. 지금도 이 돌을 잡으려면 바로 이곳이겠죠. 이곳으로 다운치면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곳이죠. 이 돌을 잡으려면, 자, 이 돌을 잡으려고 이렇게나 이렇게 이제 단수 치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 그러나 이 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여기 103점, 103점의 활로가 하나, 두개 있죠. 그러니까 돌이 끊겼다고 해서 이 돌에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는 지금 이돌세 점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처음 바둑 배우면 이곳이나 이곳을 다운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103 점이 살아가고 이두 점이 죽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지금은 이곳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세 점이 위험한데 흑두 점을 잡으러 오고 있는 중이죠. 바로 이곳이겠죠. 지금 이 돌을 이었습니다. 그러면 세 점을 잡을 수 있죠. 바로 이곳입니다. 지금도 활로가 하나, 둘, 셋이죠. 아, 101로 뛰었는데요. 뛰어도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 잡은 모양이죠. 지금도 이렇게 단수 치시면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101로 달아났지만, 네, 이렇게 단수 치면 잡을 수 있죠. 지금도 이곳이 되겠네요. 101로 달아났네요. 그렇지만 바로 여기로 단수 치면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단수 치면 잡을 수 있죠. 달아났지만 단수 치면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곳이죠. 이곳으로 단수를 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모양은 실전에 자주 나옵니다. 이곳으로 단수 치시면 됩니다. 지금도 두 점을 잡을 수 있죠? 두 점을 이곳으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102 1로 뛰었는데요. 네, 단수 치면 두 점은 잡을 수 있겠습니다. 이 101로 살아갔는데요. 이두 점이 잡을 수 있죠? 이곳으로 떠서 잡을 수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곳이죠? 자, 두점 잡는 모양은 보이시죠? 이제 이곳으로 단수 치시면 됩니다. 이곳으로 단수 치시면 세 점을 잡을 수 있네요. 이세 점을 잡으면 되죠? 세 점을 잡는 것은 그냥 단수 치면 되죠? 이 모양도 101이 욕심을 낸 모양이네요. 101로는 그냥 이한 점을 잡았어야 되는데요. 아마 흑이 이렇게 석점머리를 두드리니까 100도 무심코 이곳으로 받은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잡았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흑은 이곳에 놓아서 세 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102로 끊었네요. 단수 치면 되죠. 지금도 이곳이죠. 네. 이 모양은 실전에 정말 자주 나옵니다. 이곳을 끊어도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 101을 잡으려면 이렇게 단수 치면 100이 달아나서 이것은 안 되겠죠? 근데 이렇게 뚫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이곳이 비어 있기 때문에 이곳이 많이 막혀 있다라면 문제가 되는데요. 이곳에 백돌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단수를 이곳으로 치시면 백이 달아난다 하더라도 다시 잡으러 가면 백이 달아나더라도 막아서 이거는 103점이 잡힌 모양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운치면 두 점을 키워서 버린다는 격언대로 달아나고요. 그러면 단수 있고 젖히면 막고 단수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101 사석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101은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수 치시면 됩니다. 바둑 입문 종합 세 번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바둑은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곳을 찾으신 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